적어도 말이야. 야 고래야, 이펙트로 등반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니 여운이가 뭘 알아. 아 평형 오잇 헐. 아니 이거 블리트 잡을 만한데. 낙대. 헐. 헐. 미쳤나봐. 3223313? 쓰레기. 킹방 에이룬 헐. 데이터 디펙트. 서울지 수비 꼴랑 3개밖에 안되는데. 그래 수수 아닌걸로 만족해야지. 왜 또 왔니? 다음 톤에 잡을 거면 박대리 쓰는 게 맞지 않음? 나짐승. 메아리 다 맞겠죠? 아이고 딱 분열. 갓겐 얘 때리는 게 맞겠지? 어우. 이젠 쟤 안 때리겠지? 지금까지 뭐 이 정도면 맛있네요. 이건 무조건 맛있다.
쓰쓰쓰 같은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킹시 시작. 창의적인 엘월드. 제로라임 시작. 아이고 룸피네. 룸피는 못 참지. 룬피도 있으니까 룬 축전기도 주면 안 됨. 하여튼 룬시잖아요. 근데 룬피만큼 이견 안 갈리는 S티어 유물이 없지 않아? 아! 15 룬피 할까? 15 매매한데. 안 애매한 게 뭐냐? 와. 어허. 부팅 과정 괜찮고, 냉정함 알고리즘 터보 괜찮고. 그 뒤쪽이다 필멸자야. 뒤쪽이다 필멸자야. 이펙트는 필멸자라고 하는 것도 과분한 느낌인데. 아, 밸류 봐라.
얼마? 휴. 아, 왜 그러는데? 오졌다. 아니, 거기서 다시 시작이 왜 나와? 이제 다시 시작이다. 매매. 아. 왜? 자, 뭘로 잡냐? 파워포션에서 나온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나온 메아리로 잡아야지. 31 데미지. 약하구나. 너무 약한 공격은 하지마. 약해 보이니까. 다시 시작했다가 메아리 타면 안 되니까. 와, 똥캠. 아니, 똥캐. 자,
메아리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메아리 좀 늦었네. 아니? 뭔가 이상한데. 멋대로 해보라. 뭐야, 왜 BGM 없어요? 포커? 너 쌍목 페널티 없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유물을 드립니다. 와, 언빌리버블. 자가 수리했어야 했다. 민... 아, 짜증나. 아, 와우. 얼룬이 좋겠지. 아. 사비블 좋은 거 나오면 어쩌지? 망하는 거지 뭐. 아니, 변약 써봤자
냉기도 없네. 아, 서순. 이늘 헐? 왜 좋은 카드는 한 번에 나와서 같이 못 쓰는 걸까? 냉업진이라 거부할 수가 없네. 거의 죽기 vs 살기 아님. 아까는 플러스였잖아요. 잊었네 이거. 플러스가 아니면 굳이 나도 먹고 싶지 않은데. 아, 저거 뺄걸. 아이 아니다. 잘 된 거였네, 생각해보니까. 그냥 병불이 나와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미 참 괜찮다. 참 괜찮네. 낫굿. 와 고기. 아이 거지 같은 것만 나와. 백소라도 쓰자.
거대 같은 것만 나오는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다. 대기거지 같기 때문이다. 오, 되게 잘 나왔네. 아유 이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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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전기고체 왜 이렇게 세냐. 실수다 실수. 악플이 하나도 아까. 아니 냉정함이 나가야 되는데 미션 악플이 만나고 있어. 대리님 대리님. 있었나? 거보? 화사 이그 화사가 달력이 먼저인가? 원구가 먼저인가? 달력이 먼저네. 참 잘하는 짓이다. 아니 그 냉기 좀 줘봐요. 제발 신성 제발 신성 제발 신성 제발 신성 제발 신성. 언덱 있을까? 언덱 쓰자. 성급함. 아 신성 어디 갔냐고. 번데기님이 다 해주실 거야. 조짐. 기록 개방함. 드로가 망하는 이유는 대기 안 좋기 때문이다. 아 번데기 우열고
쓰자. 쓰려고 넣은 거 아님? 아 미친. 나중 시저 너도 소비. 어디 갔네? 너무 가혹하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효 석 재달력이다. 일단 이걸로 잡고 포도를 맛있게 먹는 까마귀를 보고 있는 이펙트. 합하기 끌어올리고 방열판도. 아, 방열판은 다음 턴에 어차피 잡히지. 그러면은 아이고 참말로.
그래, 냉기 뽑았어. 폭풍의 전기 역할까지. 터보는 임마 번데기에서 나오고 난리야. 영코 냉정함 사기다. 아티팩트 사기다. 사기 당하는 입장. 나 자수하고 죽어 임마. 어차피 이정도 체력이면 근데 다 차긴 하겠다. 광명 찾은 디펙트. 고철 처리장. 어리숙한 D는 살아남지 못한다. 내가 풀피 만드는 법을 알고 있지. 어허. 뭐시여 이게. 아, 다음 턴에 알고리즘이 잡히긴 했는데. 스택. 안녕 세상 주고 자빠졌네. 그래도 첫 턴에 메아린에 쓸 수 있겠다. 올 신성이 맞겠지? 실명은 포션으로 땡기고. 어머, 괜히 썼네. 메아리 두 번 쓸 수 있었잖아.
빠빠기가 좋을까? 빠빠기 방을 판다 저거 15 한번 돌릴까? 아니면 알고리즘 잡아놓고 안전하게 할까? 알고리즘을 패 잡는 게 제일 안전한데. 언덕이는 못 쓰겠는데 이러면. 레알이 다음 턴에 쓰는 게 더 괜찮겠지? 밀지만 쓰잘데기 없이 좋고 냉기고체 없는 거다. 버튼 이겼네. 버퍼 지롱 어쩔 버퍼 봐봐. 심장 마비 1수만 늦게 잡을걸. 빔 3.14 저거 쿠션 쿠션을 왜 안 먹었어?